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진우가 읽어주세요. 진우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태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두 번째 말로 짓는 죄다. 세 번째가 성령을 향해 욕 또는 저주를 하는 죄다. 네 번째가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라고 부정하는 죄다. 다섯 번째가 단순한 죄는 성령 해방죄가 아니다. 여섯 번째요, 성령 해방죄의 결과를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의 버금가는 음란의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의 버금가는, 성령 해방죄는 아니지만 거의 맞먹을 만큼 큰 죄가 하나 있는데 음란의 죄다. 우리 6장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네, 이 땅 먹을거리 또 부활하지 못한 이 한계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우리의 이 장기들 있잖아요. 이 장, 특히 배요, 소화기관들 다 폐하시리라. 다 없앨 거란 뜻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에 빗대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허망한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믿으면 가니까 제가 하는 이런 설교들이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얘기고 이단적인 얘기예요. 이단적인 얘기. 네, 하나,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이단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사망이, 죽음이 가득하다. 시체가 가득하다. 자, 살전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우리 희원아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의 거리로. 6절까지요.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은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누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듭나기 전도 그렇고요, 거듭난 이후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래. 곧 음란을 버리랍니다. 음란을 안 버리면요, 끝납니다. 끝내 안 버리면 끝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자기 아내를 취하래요. 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것은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대해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통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시건방지고 국가를 망치는 법이요, 국민들더러 죽으라는 법이요, 국민이 망하라는 법이요, 이땅 법이 위법이라는 법이요, 한국의 헌법이 불법이라는 뜻이요, 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한 법이요, 관통죄를 폐지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러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법을 그리 정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결정한 법이다. 이 나라가 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가정이 가정답게 서도록 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가 가정을 망치도록 법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각성해야 되고요. 그날 관통제를 폐지한 사람들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요. 아마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 못갈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저는 아니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가 좀 다릅니다, 저는. 저는 아니면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 앞에서도 저는 아니면 아니에요. 뭐, 보조를 좀못 받으라도 저는 아니면 아닙니다. 네, 저희 교단에서 퇴출돼도 괜찮아요. 저는 아니면 아닙니다. 목을 자른들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하나님을 모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이요.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고.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정욕대로 살면 불신자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정욕을 쫓는데요. 그렇죠? 그럼 만약 우리가 정욕을 쫓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뭐 이방인이지 뭐. 그렇죠? 불신자지 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사람이 분수를 지켜야 되겠죠? 참,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형제는 형제와 자매를 다 포함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해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 사본에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원수를 갚아 주심이니라. 원수를 갚아 주신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성적으로 농락하고 성적으로 겁탈하고 성적으로 우리가 갈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취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이 몸뚱아리를 죽이래요.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온갖 정욕을 죽이라 이거죠. 곧 음란, 성적 타락입니다. 부정, 이것도 성적 타락이겠죠? 이 부정 안에 성적 타락이 들어갑니다. 뭐, 뇌물 주고 받는 것도 부정이겠지만,
사욕, 이 더러운 정욕이에요. 무절제한 정욕, 또 악한 정욕. 근데요, 음란과 다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음란과 부정이 상관이 있고, 음란과 사욕이 상관이 있고, 음란과 악한 정욕이 상관이 있고, 음란 가운데 이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탐내는 이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라고요?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상숭배다. 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하립사님 읽어주세요. 하립사님.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갇혀 가책을 받아 우리를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말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존재한 자가 없느냐? 베라바에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네,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이 있어도 줄기차게 읽고 나가시니까 그냥 듣고 계셔야 돼요. 자, 네, 심취해서 읽고 있는데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혔대요. 간음 중에. 간음이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간음 중에 그러니 간음 중에 끌려왔으니 여러분들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 뭐 정신 있겠어, 그죠? 얼마나 정신 나갔겠어 지금? 얼마나 창피하고 지금 유대교의 법으로 따지면 이 투석형인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그쵸? 창피하고, 얼굴 들 면목도 없고, 또 죽음 직전에 이 여자가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쵸?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다 둘러친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잔인하대.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쵸? 사형제도 지금 있긴 있는데, 시행을 안 할 뿐이에요, 그쵸? 있긴 있어요. 시행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사람을 죽였대. 징역 7년, 21년. 가족들 입장에서는 잔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절도죄 있잖아요, 절도죄? 여러분, 빵 하나 훔친 것도 있잖아요? 들어가요. 두 번 훔치잖아요? 가중처벌이야. 곱빼기 됩니다. 이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도요, 나중에 점점 더 커져요. 세 번째 훔치잖아요? 더 커져. 별거 아닌 데 있잖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잘 빠져나가죠. 그렇죠? 자, 아무튼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구약 율법으로는 돌로 죽이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 근데요. 이 땅에 많은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아주 잔인하도록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중국은요, 마약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약을 뿌리를 뽑아야 그렇게 강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 소수만 하다가 그 소수를 약한 법으로 적용하다가는 온 국가가 그냥 마약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쪽은 잔인하다,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이런 법을 적용할 때는요, 그렇게 쳐 죽여라, 죽이면서 즐겨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죄니까 범하지 말란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죄니까 짓지 마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다가 돌에 맞아 많이 죽었겠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묵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죄 없는 자 없는데, 그쵸? 다 죄가 있는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참 주님은 눈치가 빨라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해. 없네. 왜냐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상하다. 부역은 정죄하는데 정죄 안 한대요. 정죄라.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 그쵸?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네, 그쵸? 정죄해야 되는데 책망도 안 하네.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그렇죠? 지금 벗긴 채로 끌려와가지고 죽음 직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기 죄를 뉘우쳤겠어? 뭐 물어도 뻔한 거지, 뭐. 책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 이 여자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는 거를. 만약 후회하지 않았다면 물었을 거예요. 너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했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참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이 음란죄를 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온 동네 소문 다 났고요. 이 남편한테 소문이 들어갈 거야. 이 여자는 이미 끝났다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네 남편 잘 섬겨라 그게 아니라 너는 곧 끝날 거다. 네 남편을 쫓겨날 거야. 이 동네에서 쫓겨날 거야. 근데 네가 이 이후로 어디로 가든 내 뜻대로 살래. 그쵸? 유대교 내에서 가늠을 한 여자를 결코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추방입니다, 추방. 반역자. 근데 이 반역자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왼수가 된 이 여자에게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그걸 헤아리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아버님이. 자, 지금 주님이요, 가늠하는 여자를 용서합니다. 너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사망 그랬나요? 아닙니다. 가서 죄를 범치 말래요. 자, 주님을 몰랐겠죠, 그쵸? 주님을 몰랐겠지. 아무튼 주님을 몰랐던 여자지만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오전 예배는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네, 저는 성찬식이 힘들어. 그래도 오늘은 별로 힘 안 든 건데 힘듭니다. 이 성찬 앞에서는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시간이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자, 우리 고전 5장 1절에서 5절이요. 우리 성준이요. 너희 중에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분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의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모래벼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상한 음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좀 젊은 아내인가 봐요. 아버지의 아내가 뭐 후천지 뭔지는 누구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내가 일찍 죽어서 젊은 아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아내가 젊었나 봐. 그러니까 아들이 이 젊은 어머니를 뭐 사랑했나 보죠, 그쵸? 사랑이 아니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왜 교회된 너희가 왜 이것을 방치해서 너희가 교만하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통하니 애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죄 지은 것 그 자를 불쌍하게, 불쌍하다는 건요 아마도 왜 혼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 참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질렀구나. 참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저 영혼이 그렇게 애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건요. 왜 교회 밖으로 내치지 않았냐. 추방시켜라. 네, 저희 교회도 추방입니다. 저희 교회도 추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이랑 저희 교회 여집사랑 이렇게 있었다. 둘 다 추방입니다. 그 남편이야 죄가 없지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추방. 교회 난리 납니다, 진짜. 예. 그럼 믿지만 살인을 할 수 있어요. 살인도. 주일 아침에 그 청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살인할 수 있어, 정말. 또 있잖아요. 또 그 아내가 또 칼로 찔러, 진짜.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간통한 얘기를 들으면은, 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가, 좀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했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데 간통죄가 폐지됐다. 정신 나간다, 정말. 국가가 미쳤나봐, 정말.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누가.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그 1면에 제가 광고 좀 내게. 국가가 미쳤다. 미쳤나봐, 이 나라가. 하는 사람도 혼내할 판에 국가가 간통죄를 폐지해요? 정신 나간다봐, 정말. 소한민국인가? 바뀌었나봐.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닌가 봐. 간통죄를 폐지해요? 나라가 아닌가 봐. 가정을 깨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나라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그때요? 박근혜 대통령. 정신줄 놓고, 정신줄 놓고. 응? 줄을 안 놔, 줄을 놨어, 정말. 우리 줄을 잘 잡았대, 줄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자가 대통령 되고 여자가 목회자 되는 것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천안에 빈 교회가 없나요? 아, 죄송한데요, 저는 여목사를 반대합니다. 했더니 막 뒤에요, 당신 같은 목사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다니? 당신이라니? 제가 왜 당신이 당신입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 당신 아니에요? 제가 왜 당신이에요? 아니, 어디서 나이를 드셨으면은, 정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잖아요, 목사. 양떼를 치는 목사잖아요. 양떼를 이끄는 목사 아니에요, 목사. 목사가 어떻게, 제가 그러잖아요. 10살만 적은 목사 앞에서 또 다리 꼬지 말라고. 근데 그나마 이해한다. 그 다음, 똑같이 양떼를, 저는. 제가 만약에 30살 어린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리 못 꿀 것 같아요, 진짜. 양떼를 치는 대표 아니에요, 대표. 존중해야지, 그죠? 존중해야지. 당신 같다니. 제가 문자를 공개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더 잔인해요. 근데 저는 웃어요. 왜냐?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완악해진다. 저는요, 그런 여목사님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 제가 알았어요. 수천 명을 만나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 만나면서 진짜 이건 문제가 많다. 아니, 정말 간만에 정말 인덕 있는 여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99.99%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거의 못 봐요. 너무 성급하고, 그리고 말씀들이 너무 많아, 말씀들이. 그리고 귀가 얇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니 두부라도 응? 민족을 이끌었었고 몇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있죠. 제 마음에 있다. 아들아 있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야. 아들아 진짜 여목사 될 만한 사람도 있다. 허나 대다수의 여자들이 목사가 되면 하와처럼 민족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기 때문에 나는 몇 명이 영혼을 살리는 숫자보다 영혼을 죽이는 대다수의 여자들 때문에 나는 여목을 허락할 수 없다. 그게 여자의 DNA다. 나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이거 돕는 배필. 이 창조할 때부터 했잖아요. DNA가 돕는 DNA. 그러니까 이 지도자 DNA로 설라 그러면은 이 교회가 시끄러워. 아니, 어떻게 60대 목사님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60이 넘으면은 좀 이렇게 인자해야 돼요. 60, 사람이 60이 넘으면 인자, 우리 교회 60 넘으면 있잖아요. 좀 인자. 그럼 60, 인자하지 못하면, 아이고, 그냥 내려가세요. 내가 60 넘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3절입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도. 참, 뭐라고요? 영으로 함께 있대, 영으로. 참, 이 바울 누구냐, 이거?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뭐라 하냐면요. 지금 아비의 아버지의 처를 육신으로 육적으로 건드렸는데 5절에요.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그런 자까지도 설령 지금 사닥에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추방을 뜻해요. 교회 밖으로 추방이요. 교회 밖으로 추방을 했는데 육신은 멸하고 이게 뭐냐면요. 육체의 정력을 그가 교회 밖으로 추방당한 뒤에 육체의 정력을 그가 제어하고 좀 버리고 끝내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는데도 이 완악한 자에게 구원 얻기를 원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일곱 번째 성령 해방제 버금가는 음란의 죄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는데도 구원을 얻기를 원한대.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이 신약의 성도가 그의 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딱 큰일인데, 구약에요. 아주 잔인한 가늠 사건이 나옵니다. 잔인. 이런 사건이 참 있을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요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부하고 그 부한 자는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예. 하여튼 새끼는 다 귀엽죠.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예, 가족같이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예, 식구들이 먹는 걸 먹으며 이뻐할 때 그러죠.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대어권을 애완양이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떤 행인이 예, 어저께 저녁에 저희 4층에 저 강아지는 또 조금 더 큰 강아지가 올라온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제가 이제 그랬어요. 유기견 센터에 맡겨라. 근데 이제 호영이가 이제 당구장에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개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손님 개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또 이 건물이 또 더러워질까봐 그분은 저 이 건물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올라오셔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뒤로 이러고도 저 또 오면 그때 내가 키우지 뭐. 그러고도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당구장 아저씨가 여러분들 당구장 아저씨가 좀 무서워요. 이렇게 좀, 이거 안 들었겠지? 이게 말씀이 좀 거칠으세요. 구성이 알죠? 말씀이 거치세요. 특히 이제 1층 스위치를 끄면 난리 납니다. 1층 스위치를 끄면은 왜냐면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감시 카메라 다 보고 있어요. 누가 그런지 딱 끄면은 튀어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개를 데리고 나갔길래 이제 그분 저는 그래 저는 야 집어다 줬겠지. 그 개가 이 건물을 두려워하겠죠.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다시 안 올 줄 알고 제가 다시 오면 키우지 뭐 어디 타고요? 여기 밑에 애들하고 지금 옥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갔는데 이제 당구장 아저씨가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왜 왔을까? 왜 왔지? 그러면서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오면 내가 키우지 뭐. 근데 우리 승민이 엄마가 개똥을 싫어합니다. 개똥. 개똥 진짜 야, 또 개똥도 약이 쓰려면 또 없다면서요. 자 계속 볼까요? 갑자기 이 암양 얘기하니까 암양 새끼 얘기하니까 강아지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몇 개월 됐죠? 안 권사님? 걔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야,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사울이죠 사울.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뭐라고요? 우리아를 죽인 거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었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와 재앙과 화를 뜻하죠.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이 웬일이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행의 역사는 똑같아요. 자 사탄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신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을 거다. 이건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는데 징계가 따르네. 이 잔인무도한 음란죄를 구약이 용서를 해요. 그렇죠? 신약에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가늠한 자를 그의 영이 구원받기 원한다. 또 용서합니다, 그쵸? 그가 철저히 돌이킨다면, 그쵸? 철저히 돌이킨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허나,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므로 다윗의 가정은 피바람이 붑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또 내 남편이 또는 내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단에게 회방할 거리를 내가 준 것은 아닌지 내 죄는 아닌지 부모된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고로 아이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다른 아이지만 부모가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곱씹어 듣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며 잘 먹고 철저히 회개하고 지난 날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눌린 아이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죄가, 우리 아이들의 눌림이 나의 죄로 인한 사단의 회방거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눌려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적든지 크든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날에 나도 반드시 내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변화되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